네, 안녕하세요. BFM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원서클과 투서클에 대한 개념과 추적 코스의 판단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적기랑 저랑 동일한 셋업으로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모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투서클은 제가 적기를 향해서 도는 거고 원서클은 그 반대로 도는 건데 일단 먼저 투서클 선회를 해볼게요. 이게 투서클이 투서클인 거랑 원서클이 원서클인 거는 그 선회원이 두 개가 나오느냐 하나가 나오느냐의 이야기가 되긴 한데 근데 투서클을 돌아도 결론적으로는 선회원이 하나로 일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개념상으로 구분을 한 거지 그냥 모양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선회 원의 개수로는 조금 설명이 맞지 않고요. 선회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더 좋아요. 자, 속도가 좀 빠르니까 감속을 하면서 첫 선회는 무조건 미드 턴을 할 건데 제가 적기를 왼쪽에다 두고 가면서 왼쪽 선회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적기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 계속 선회를 하는 한 투서클 모양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리드턴은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리드턴을 상대방도 똑같이 하면은 결국 뭐 서로 아무것도 안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리드턴을 하는데 제가 리드턴을 안 하게 되면은 바로 제가 불리한 상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리드턴을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선회를 시작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투서클 모양이었던 거거든요. 투서클은 노즈 투 테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제 코가 상대방의 엉덩이를 향해서 가게 되거든요. 꼬리를 향해서. 그래서 노즈 투 테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서클은 이런 모양이고요. 노즈 투 테일 형태가 투서클. 그리고 투서클 플로우에서는 선회율이 높은 쪽이 유리한 위치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원서클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을 해서요. 원서클은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선회를 돌리는 건데,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왼쪽에다가 적기를 놓고 접근을 했을 때, 왼쪽으로 돌지 않고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제가 선회를 할 거예요. 그게 원서클이 되는 거거든요. 원서클은 제 코와 상대방 코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노즈 투 노즈라고도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선회 반경을 작게 만드는 쪽이 유리해지게 돼요. 근데 두 명이 다 완벽하게 평면 상태로 선회를 하게 되면은 그게 되는데 저희가 3차원 공간에 있다 보니까 수직 공간을 막 섞어서 쓸수 있게 되거든요. 그땐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긴 한데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원서클에서는 선의 반경을 작게 그리는 쪽이 유리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게 적기의 가운데랑 저의 기체의 가운데 이 사이의 간격이 측면 간격인데 제가 여기서 오른쪽 선회를 할 건데 너무 오른쪽에 떨어진 상태에서 선회를 하게 되면 즉 측면 간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원서클을 돌게 되면은 제가 속도가 느려도 상대방 선회원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사격을 맞게 돼요. 그래서 원서클을 돌 때는 측면 간격을 최대한 닫은 상태에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와! 너무 닫았더니 사격을 하네. 자,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원서클이거든요. 상대방 기술을 향해서 가죠. 노즈 투 노즈 상태인 거고요. 상대방과 급격하게 거리가 가까워지게 돼요. 선회원 안으로 제가 약간 들어왔거든요. 이때부터는 다시 투서클 상황이긴 한데 초반에 제가 노즈 투 노즈로 돌면서 상대방의 선회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초반에 유리한 위치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추적 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추적 코스는 잠깐만 속도 좀 보고 맞아서 기름이 새고 있구나. 이제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추적 코스는 이거 저기
기동 평면이 일치할 때랑 일치하지 않을 때랑 두 가지의 판단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자, 기동 평면이 뭐냐면 일단 잠깐만요. 모양을 좀 만들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도 하면은 될라나? 자, 조금 더 기동 평면을 틀어 볼게요. 자, 아예 그냥 틀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동 평면이 제가 선회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 되잖아요. 요 평면을 따라서 저는 선회를 하게 될 거고요. 상대방은 요쪽 방향 정도 돼 보이네요. 이게 제 기동 평면이고요. 요게 상대방의 기동 평면이거든요. 이게 지금 많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일치시키고 나서 일치할 때 저기 판단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일치하지 않을 때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씨, 그새 시야에서 놓쳐버렸다. 아, 저기 있다. 자, 제가 좀 각도는 다시 좀 찾았고, 기동 평면도 거의 지금 일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수직 기동을 하고 있어서 계속 틀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뒤로 들어가면서 기동 평면을 일치를 시키고, 이 정도면 거의 일치된 상황이에요. 아주 꼭 맞진 않아도 거의 맞거든요. 자, 이때 추적 코스에 대해서 일시 정지를 잠깐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제건 크로스보다 적기가 앞에 있거든요. 이게 레그 위치예요. 건 크로스에 적기가 딱 겹쳐 있으면은 퓨어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스틱을 더 당겨서 적기가 건 크로스보다 아래로 들어가면은 리드 상태인 거거든요. 저희가 기총 사격을 하려면은 리드 추적을 해야만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사이드와인더 X는 쏠수 있을 거고 M형도 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안 맞을 것 같아요. 기총은 물론 쏠 수조차도 없고요. 자, 그러면은 사이드와인더 M형 정도를 사격을 하려면은 여기 퓨어 위치에 들어가야 사격이 명중을 하는 걸로 보통 이해가 되고요. 기총 사격을 하려면은 리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속도가 400노트 정도가 있으니까 리드까지 당겨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당겨서 기총 사격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쭉 당겨 들어가면은. 자, 제가 지금, 코스를 레그에 둘지, 퓨어에 둘지, 리드를 할수 있을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이거는 컨트롤 존에 들어왔다고 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모양은 이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속도가 되게 느리다면 막 200노트였다면 한 300노트였다고 해도 이걸 당겨 들어가긴 힘들겠죠. 그거는 컨트롤 존인 상태는 아닌 거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적기를 향해서 사격을 하려면은 지금 일단 기총밖에 없기 때문에 리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동기종이고요. 동기종이 아니더라도 성능이 비슷한 항공기들끼리는 리드 추적을 오래 유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적기한테 리드 추적을 하려면 더 높은 선회율로 더 작은 선회 반경을 그려야만 되거든요. 근데 성능이 비슷한 항공기라면은 그 상태를 일시적으로는 유지할 수 있어도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죠. 그 이후에 속도가 줄어들어서 선회율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컨트롤 존에 들어왔다고 해도 레그 위치로 간을 보다가 이제 아 이건 기회다 싶으면은 빠르게 순간적으로 리드 추적을 들어갔다가 사격을 하고요. 거기서 사격을 실패하면 다시 레그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순 없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볼게요. 적기 움직임을 보면서 이거는 들어갈 수 있어요. 100방. 자, 쭉 당겨 들어가면은 사격각이 나오는 거죠. 지금 사격을 했으면 제가 격추가 됐겠죠? 적기가 속도도 많이 느리네요. 잘못하면 오버슛 되겠다. 이게 기동 평면이 일치할 때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컨트롤 존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기동을 잘해서 적기의 후방 유리한 위치로 들어갔다고 해도요, 거기서 뭐 경험이 많은 분들은 곧바로 사격을 하러 들어가도 되겠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레그 위치에서 상태를 봐서 지금 제 속도가 느린데 적기도 많이 느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스틱을 더 당겨서
지금 이러면 퓨어 위치인 거고요. 사격을 하려면 더 당겨 들어가서 리드까지 들어가서 사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은 기동 평면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적기랑 거리를 좀 벌려 볼게요. 그리고 적기가 상승할 때 일부러 제가 기동 평면을 많이 이렇게 뒤틀어 보겠습니다. 자, 일시 정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적기를 조금 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거리를 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기동 평면이 적기는 요 평면을 타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 평면을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 추적 코스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력 벡터, 리프트 벡터, LV라고 줄여서 이야기하죠. LV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제 항공기의 양력이 작용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을 때 조종사의 정수리 방향이 제 항공기의 리프트 벡터인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랑 적기에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적기의 3구 라인, 그러니까 적기 왼쪽 날개끝부터 오른쪽 날개끝에 연장선을 그린 게이 가상의 연장선이 3구 라인이거든요. 이걸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LV, 저의 LV가 이 적기 3구 라인에 지금 이 상황은 뒤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뒤에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앞을 보고 있다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고개를 탁 들었을 때. 제 기체가 이 상태가 바로선 상태라고 하면은 고개를 들었을 때이 모양이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양이 되잖아요. 더 뒤에가 있잖아요. 이건 뒤에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앞에가 있는 거예요. 제 리프트 벡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적기 3구 라인에 거의 일치한 상태가 되면은 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가 있는 걸 리드, 뒤에가 있는 걸 레그, 일치하는 걸 뉴트럴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냥 뭐 한글로 해도 돼요. 리프트 벡터를 앞에 놨다, 일치시켰다, 뒤에 놨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리프트 벡터는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내 기체의 뱅크, 롤로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보세요. 지금은 이게 뒤에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롤을 왼쪽으로 눕히면은 이거는 리프트 벡터가 적기 앞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계속 앞에가 있는 상태예요. 앞에가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으로 롤을 주면은, 자, 적기 속도가 느렸고 제가 리프트 벡터를 너무 앞에다 놨기 때문에 지금 거의 충돌 코스가 됐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다시 모양을 만들고 나서 해볼게요. 지금은 기동 평면이 일치한 상태에서 제가 조금 유리한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컨트롤 존으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적기가 수직 기동을 하고 있죠? 하고 있을 때, 자, 이 모양이면은 제가 리프트 벡터를 리드로 앞에다 놓은 거고요. 왼쪽으로 롤을 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뉴트럴 상태고요. 아예 왼쪽으로 더 빠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레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적기랑 거리를 좁히고 싶으면은 리드로 들어가고요. 적기랑 거리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뉴트럴에 두는 거고요. 적기와 거리를 벌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맥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거리도 거리인데 접근율도 마찬가지겠죠? 적기랑 내가 지금 접근율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맥으로 빠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지금 적기와의 접근율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면은 리드로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기름이 있네. 재시작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헤드온에서 사격을 맞아서 기름이 다 빠졌어요. 그 어떤 벡터를 언제 어디를 쓰느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 당장 내 리프트 벡터가 어디 놓여 있느냐 자체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설명이 어려웠나?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피드백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자, 일단 다시 모지를 해서 할수 있는 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왼쪽에다가 두고 투서클로 들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투서클 리그턴을 하고요. 기절하지 않게 G를 좀 풀고요. 적기 모양 잘 보면서요. 지금 제 벡터가 약간 렉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뉴트럴 거쳐서 리드로 들어갈게요. 다시 뒤로 좀 빠져야겠네요. 계속 리드로 들어갔으면은 제가 헤드온 사격이 되든지 충돌 코스가 됐겠죠? 지금 완전히 레그고요. 제가 에너지가 넉넉하진 않지만 적기 에너지가 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계속 그냥 레그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접근율이 너무 낮을 때 거리가 너무 멀 때는 리드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넉넉해서 그냥 당겨 들어가면은 사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접근율이 너무 높든지 거리가 너무 가깝든지 그럴 때는 렉으로 빠져줘야 되겠죠. 사격 안 하고 한 번 더 뭔가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적기 에너지가 많이 없지만은 저도 에너지가 많이 없거든요. 리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프트 벡터의 방향은 뱅크로서, 롤을 줌으로써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리드 벡터죠. 뉴트럴 하면서 렉으로 빠졌어요. 자, 적기가 다시 왼쪽으로 돌죠. 저는 사실 이거 적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여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레그 벡터를 붙잡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다가 이제 미드를 당길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당겨서 사격을 하면 되겠죠. 지금도 사격이 계속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면 사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격하지 않고 또 다시 한번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적기랑 거리를 좀 벌리고요. 따라가지 않고 거리를 좀 벌리고 자, 이쯤에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조금 증속을 하면서요. G를 풀어서 증속을 하면서 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약간 리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짝 리드로 들어가서 지금 뉴트럴 거의 다시 리드로 빠지고 있어요. 리드 자, 리드로 쭉 들어가서 사격해버리시고 갈 수 있겠죠. 쏴버리자. 그래서 서로 기동 평면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내 리프트 벡터를 어디다 놓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어느 순간에 벡터를 어디다 놓느냐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한번 끊고요. 이거를 한번 차차 다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